반갑습니다. 황금닭다육입니다. 오늘은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트를, 이게 원래 여기 항아리가 깨져갖고 여기가 막대 있었거든요. 막대 있었는데 항상 이게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걸 그냥 제가 깨뜨리지 않고 그냥 놔뒀더니 우리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사랑의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요 하트를 날려주셨네요. 너무 기분 좋게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아서 지금 바이소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제가 일단은 요렇게 또 이뻐진 한 여기에 원래 송엽국이 심어져 있었어요. 송엽국하고 송엽국하고 다른 애가 심어져 있었는데 지금 송엽국이 한참 볼품 없어서 요 항아리가 조금 화분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를 밖 다른 데다 옮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오늘 남편이 이걸 만들어주니까 이게 안 예쁘다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제가 여기다가 심고 싶어진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흙을 무겁지 않게 아이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밑에 스티로폼을 깔고 양파망을 넣고 지금 이렇게 거의 지금 어둡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마사가 좀 젖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9대1 정도로 섞어놨습니다. 그 위에 조금 그래도 좀 마른 이렇게 마사를 이렇게 살포시 더 이렇게 깔아주고 요 위에다가 오늘의 아주 너무너무 멋진 아이들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멋진 아이지만 그래서 오늘의 아이는 여기 포트가 굉장히 큰 거예요. 포트가 굉장히 큰 포트에 지금 여기가 연정이에요. 다 만드는 남자님 거기 하우스웨어를 가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해왔어요.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어찌됐든 요 아이를 지금 제가 다 만드는 남자님 농장에 가서 예, 구매해 온 겁니다. 예, 제가 직접 구매한 거라 요 아이를 연정을 여기다 놓고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연정이 없어서 연정 그러는데 저 연정 정말 한번 키워보고 싶다 했을 때 작은 걸 안 갖고 오고 저는 큰 거로 갖고 왔어요. 제가 마땅한 게 없어서 종이컵으로 구별을 할게요. 정확히 알았으면 가격까지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지금 연정입니다. 연정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물들었죠? 자구도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를 오늘 여기 사랑하는 남편이 만들어준 이 하트 하나를 한번 다 심어주려고 합니다. 연정이 좀 더 큰 아이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번식을 하면서 좀 얘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물 들어가는 모습도 보고 제가 바이소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많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번식에 위주 번식을 하면서 입장이 변해가고 또 비교를 해보고 이러면서 저한테 바이소를 정말 아리송송하더라고요. 다 만드는 남자님 농장에 가서 제일 먼저 보게 흙을 만져봤어요. 다른 아이들을 대부분 바이소를 보게 되잖아요. 저는 농장을 이렇게 가면 흙을 정말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흙을 만져봐요.
만지면서 그 촉감과 느낌을 항상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느낌, 진짜 바위 소리 잘 자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확 받게 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흙만지는 게. 이게 흙만지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팔자예요. 팔자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흙 만드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가육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사랑하니까 흙을 만지시면서 하시겠죠? 예, 오랫동안 여기서 자란 애들이랑 부분 입장을 제가 펄펄이 띄워주면서 하고 있어요. 항상 또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바위솔은 뭐다? 항상 돌이 빠질 수 없어요. 진짜 돌을 넣어야 정말 예쁜 바위솔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돌을 빼고 하니까 뭔가 좀 답답한 거예요. 약간 바위솔을 자연과 어우러지게 심는 걸 제가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돌을 올려놔야 뭔가 심은 것 같고 느낌만 느끼는 것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자꾸 돌을 이렇게 언급하게 되냐면요, 제가 돌만 보면, 제 마음에 들어오는 돌만 보면 그냥 못 지나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가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는 여기도 마음에 들고 여기도 마음에 들고 여기도 마음에 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순간 한번 세워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세웠습니다. 뭐를 보입니까? 소녀상. 여기 콧날, 오똑한 코에, 눈에, 여기 머릿결, 단발머리에 머릿결 딱 맞잖아요. 입. 와, 생각하기, 수석은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라지만 정말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를 사랑하는 남편이 하트를 만들어준 거에, 여기 남편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없어서 소녀상으로, 이렇게 소녀상으로 해주겠습니다. 소녀의 얼굴 모양으로. 아, 진짜 저만 혼자 감상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남편이 또 아이템 아닌 아이템을 주는 바람에 너무 예쁜 애가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썰렁하네요. 이쪽 옆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이. 한 켠에 요래도 하트가 찌그러진 않죠? 자, 잘 볼까요? 너무 돌아갔나요? 살포시 잘 보여야 할 텐데 잘 보이나요? 이렇게 멀리 보여서 잘 보여야 되는데, 자, 소녀가 가운데 이런 가운데는 너무 깨끗하고 한 켠에, 네,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한 켠에 소녀를 이렇게 하고 오늘 심도록 할게요. 여기는 전부 연정을 심어줄 겁니다. 자, 좀 큰 아이를
제가 지금 가을에 겨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요 아이들을 딱히 뿌리를 잘라주거나 그러는 거는 왠지 모르게 저만의 생각인데요. 저는 그냥 뿌리를 잘라주지 않고 그냥 심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자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거든요. 다섯 개 아이들. 물입니다. 제가 항상 이번에 밋밋한 돌들은 잘 안 주워요. 밋밋한 돌들은 잘 안 가지고 오는데 어느 비 오는 날 이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제 눈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갸름한 돌도 있고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긴 돌도 있고 이렇게 넓적한 돌도 있어요. 오늘의 연정은 정말 독특함이 많아요. 하트도 있고 소녀도 있고 연정도 있고 여기다가 이름표를 해주겠습니다. 와, 이름표 끝내주네요. 연정 바이소. 얘는 얘도 이렇게 뽑아줄 거예요. 여기 가운데다가 연정 바이소를 찍고 보이세요? 사랑이 넘치는 공간. 오늘 저의 컨셉입니다. 자, 연정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공간. 제가 이거를 왜 쓰냐면요, 저기 다 만드는 남자님 거기 하우스에 가니까 포천 바이솔 해가지고 뭐 나의 고향은 포천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정말 그런 거를 써놓으신 게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득 이렇게 하트를 해주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해서인가 아이디어가 막 빡빡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연정을 이렇게 새로운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요 사랑, 요 사랑의 마음이 하트와 사랑이 넘치는 공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